시작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의대지 마시고. 아기가 들어왔구나. 얼굴만 아기야.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어. 네. 그렇지? 몇 살이야? 33살이고요. 33살? 네. 33살이면 87년 6월 28일. 음력으로? 양력으로요. 양력으로 6월 네. 28일. 네. 성씨가 어떻게 돼요? 임시요. 임시? 정묘성 토끼띠 맞지? 네. 작년, 재작년부터 한 가지에 꽂혀 있어. 뭔가 이루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 그치? 네. 내가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소망이 있어.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나에게 로또 같은 그런 희망이야 그게. 그렇지? 그걸 목표로 찾아온 자선이라 수리가 나와. 결혼은 했지? 네. 화장 안 하고 다니면은 학생인 줄 알겠어. 여기서 다니면 안산대학교에서 나온 학생인 줄 알겠어. 어려 보여. 동안이야. 남편도 혹 닮은 아주 토끼 같은 자식 하나 갖고 싶은데. 네, 맞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엄청 바랬지. 네, 작년에 엄청 바랬어요. 비난을 많이 했죠, 제 자신을.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은 없어. 두 부부가 내가 바라볼 때 내 얘기 들어봐. 병원에 가서 어떤 내가 아이를 갖는데 어떤 내 신체적인 조건이 아이가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검사를 해봐도 둘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왜 아이가 안 들어올까?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될까? 아이가 과연 내 사주에 있을까? 그게 막막하고 궁금해서 온 자손이야. 맞지? 고향이 어디야? 안양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고향은? 강원도 평창이요. 할머니께서 엄마 쪽에서 많이 빌면서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점지를 해준다 그러잖아. 네. 그렇게 빌면서 엄마를 낳아서 키웠을 거야. 조상에서 많이 빌면서 자손의 이렇게 앞길을 열어 밝혀주고 신에서 내려준 자손을 점지해 받았다 소리가 나와. 그렇게 해서 엄마가 낳았고 또 엄마가 빌면서 공덕을 쌓으면서 내가 낳아서 우리 임시 자손이 이만큼 살아서 지금 예쁜 얼굴로다가 사회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자손이야. 맞지? 직장생활도 안정되게 잘하고 사회에 가도 모범되고 사람들의 로망으로 내가 지금 우뚝 서 있는 그런 자손인데 문제는 나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다라면 갖고 싶은 걸 갖지를 못했어. 돈 필요하냐? 네. 그냥 이 정도면 돼요. 소리가 나와. 아니요. 그러니까 큰 욕심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기 가서 낳고 싶어요. 엄마로 살고 싶어요. 소리가 너무 간절한 지금 현재의 소망이야. 그렇지. 근데 그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게 막막해. 근데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해서 니들 불임이야 그러면 난 불임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면서 살든지 어떻게 해. 뭐 인공수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나는 더 불안한 거야. 이상이 없는데 문제는 왜 안 생기냐 말이야. 애기가 남들은 잘도 생기는데 둘 사주를 놓고 볼 때 남편의 사주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우리 임시 자손의 사주를 놓고 볼 때는 내 사주에 자손은 있어. 없지는 않아. 근데 이 자손이 하늘에서 금방 남들처럼 쉽게 채 들어오는 자손은 아니야. 네가 공을 들이면서 정성을 들여야 하늘에서 귀한 자손이다. 바꿔라 소리가 나와. 하늘에서 점지해놓은 내 사주의 자손은 있어. 근데 이 자손이 아슬아슬하게 내려온다 소리가 나와. 촛불 발언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일러줄 테니까 어느 기간만 기도를 해봐. 그 기간 안에 아기가 임신이 된다 소리가 나와. 오래 가느냐 오래 안 가. 올해가 지금 이제 기해년 거의 다 갔어. 올해는 이제 연말이잖아. 내년 7월 안에 임신이 될 수 있게끔 신에 사시는 말씀이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병원에서도 뭐 어떻게 못하는 거를 뭐 어느 인위적인 그런 힘으로다가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 태중에
생명이 들어오게끔 신에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 그게 본인의 운인데 아직 그 운이 받지를 못하고 당도가 안 돼서 본인은 힘들어하는데 내가 평생 애기 없이는 사는 사주는 아니야. 내 사주에 애기는 있어. 그러니까 눈물 쏟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살아봐봐. 할 수 있겠지? 네, 제가 저는 지금 올해 설날 전에 임신을 하고 싶었거든요. 시댁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머님도 아버님도 바라시고 그렇죠. 엄청 바라셔. 네. 그게 스트레스인데 나도 바래. 근데 아예 안 생기면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직으로 학벌이 좋은 건 아닌데 전문직으로 배우는 기술이 있는 사람인데 언니는? 병원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사람 상대하는 일이 이제 너무 싫어서 제가 너무 예민해요. 너무 날이 서 있어요, 제 자체가. 그래서 올해 몸도 많이 아팠고 예민하다 보니까 신랑이 되게 착한데 너무 구박을 주고 말을 잘 못 세게 하거든요. 신랑이 구박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볼 때는 내가 예민한 상황에서 신랑이 나를 배려하는 말 한마디로 나한테 칼이 되고 상처가 돼. 너한테. 제가 신랑. 제가 신랑을 너무 이렇게 잡아먹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신랑이 나한테 칼을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랑은 나를 배려한다 해서 한마디를 하면은 그 말조차도 나한테는 상처가 돼서 나는 타타타타 싸붙이게 되는데 내가 본인을 바라볼 때는 어떤 전문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그쪽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 뭐 병원의 기술이든 어떤 뭐 간호사의 기술이든 그 기술이 있는데 내년까지는 좀 쉬면 어떨까 싶어. 내년까지? 내년에 임신은 될 것 같아. 해가 바뀌면서 또 쉬는데 기도하면서 삼신에서 애기 주여 이쁜 애기 내려주세요 점지하여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쉬어봐봐. 내년 7월 안에 임신은 될 것 같아. 제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시겠죠. 안 봐? 네. 안 봐? 알아. 알아요? 힌트. 궁금해서. 너하고 동성이래. 아이고. 네. 너하고 동성이래. 하나죠, 저는. 둘이야. 둘이라고? 둘이야. 근데 되게 공을 많이 들여서 자손이 들어와. 삼신 할머니가 너 키워라고 절대 그냥 안 줘. 할머니 아이 주세요. 나 아이 점지해 주세요. 아이 점지해 주세요. 빌고 빌어야 할머니께서 아이를 점지해 주시는데 둘은 키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쁘게 키우는데 딸이 첫째라 소리가 나와. 됐지? 네가 원하는 대답 정확하게 들었지?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께서 줄까 말까 너는 나한테 뭐를 빌어서 내가 너한테 내려주냐 줄까 말까 저울질이라고 계셔 신에서. 이왕이면 빨리 나서 빨리 키워 쉴 수 있을게. 그리고 너는 나중에 뭐 일이 하기 싫다 뭐 사람 상대하기 싫다 지금 마음에 콤바테가 있어서 그래. 딴 데가 있어서 그래. 우선은 아기 키우는 동안에 신랑이 버는 걸로 부족하면 부족한 듯이 살아도 궁핍하게 살지는 않아. 네, 맞아요. 궁핍하게 살지는 않고 그 애기라도 있고 그러면 시댁에서 어휴, 이거 갖다 써, 이거 갖다 써. 여기저기서 잘 챙겨줘. 시댁에서도. 그것도 만만치 않아. 신랑 수입만큼이나 들어오는 것도 꽤 돼.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고 할머니께서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러고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거. 사주에 아이는 있어. 걱정하지 마라. 네 사주가 박복한 사주는 아니야. 돈이 없어서 힘들어가는 사주는 아니야. 여태까지도 그러고 살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사춘기 때 한때는 방황을 했는데 크게 방황을 해서 철 모르고 멋 모르고 엄마 속도 꽤 세겼고 그렇지? 엄마 피눈물 많이 쏟았어. 난 엄마 없어도 잘 살아. 누가 나 나랬어? 그랬잖아. 그랬지? 그래도 지금 이제 엄마가 이제 내가 엄마가 되고 싶으니까 엄마도 한번 헤아려보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가 철이 들어가. 자식 낳으면 또 달라지고 그러는데 네가 남 모르게 남편한테 투덜투덜대도 네 자격증이 있어. 네가 미안해서 투덜거리는 거야. 그렇지? 네가 미안해서 자식 낳아서 너하고 나 사이에서 이쁜 자식 낳아서 우리 키우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미안해서 투덜거리는데 신랑한테 투덜거리고 신랑 닥달하지 말어. 신랑은 너 생각한다고 눈치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 맞지? 그렇지? 근데 그 한마디조차도 너는 밥 먹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밥이 남아가 쩌고쩌고쩌고 얘 아주 열마디로 갖다 들이부어 네가. 그렇지? 그러면서 상처를 많이 주는데 그런다고 들어올 애기 안
저기 뭐야 안드로에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대려 너 마음만 힘들어. 너무 곤두서 있어. 이 곤두선 상황에서 이래라 저래라 소리가 안 나와. 그냥 마음 가라앉히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 있어. 사주에 아기는 있어. 사주에 자손은 있으니까 있는 자손 잘 내려받아서 그래서 예쁘게 키우면서 살아가.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전 좀 이따 일러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어렵고 복잡한 기도는 아니니까 내년에 들어와. 조금 더 쉬어. 그리고 애기 낳고서 어느 정도 기반 잡고 나서 너는 다시 네가 배운 그 손재주가 있고 손끝에 재주가 있어. 너는 사람들 싫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너를 안 싫어한다는 거야 문제는. 그렇지? 너는 사람들 대하는 게 싫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나를 잘 따라 이상하게. 이게 예전에는 인복이 없다고 느꼈는데. 아니야. 인복이 없지는 않아. 네가 병원에 가면 이상하게 병원에 손님이 많아. 네. 너는 사람을 끌고 다니는 기운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피곤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일을 하기 싫은 거지. 네, 맞아요. 그게 싫은 거야. 네가 사람을 신경쓰는 건 아니야. 근데 어느 병원을 가든지 너는 복덩이로 들어와서 병원에 손님을 끌어서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네가 폐의를 받아도 조금만 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는 있단 말이야. 네. 그 가난한 사주는 아니야. 아주 뭐 재벌로 살진 않아도 그 먹고 사는 거에 부족하게 살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다만 지금 내가 어떤 로또의 희망이 있어. 그 로또가 뭐냐? 나에겐 자식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바라볼 땐 네 눈보다 더 이뻐, 애기가. 아, 진짜? 응. 네가 눈이 굉장히 이쁘고 이쁜 얼굴이거든? 근데 너보다 더 이뻐, 애기가. 그게 영어로 보여지니까 걱정하지 말어. 할머니 수전에서 자손을 점지해달라고 무척 빌었던 할머니야. 외가 쪽으로 갈 때. 외가 쪽에서. 근데 엄마도 많이 공을 들이고 빌었던 엄마란 말이야. 그런 기운이 너한테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공덕을 쌓아서 자손을 점지를 받아서 키워야 될 사주야. 네 사주가. 자식을 낳아도 마찬가지고. 그냥 금이 오기야 키우는데 이 아이를 금이 오기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는 아이대로 자라게 그냥 두고 나는 신앞에 많이 빌어줘야 돼. 우리 아이 사회에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많이 빌어서 운을 열어줘야 돼. 운을 밝혀줘야 돼. 그러면서 키워야 네가 큰 인물 하나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가 있다. 아수리가 나와. 알았지? 여기까지. 응. 끝났어요.